지금
영국 하워드 제독의 칼레 해전, 1805년 영국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동양 유일의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다. 학자들은 세계 5대 해전은 동해 해전으로 꼽는다. 1905년 5월 27일 동해의 대마도군에서 벌어진 일본 명치해군의 사령관 도구 헤이아츠로가 3배가 많은 무적의 러시아 발틱 함대를 괴멸시킨 해전이다. 동해 해전의 날은 일본 해군의 기념일이 되었다. 이 해전으로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일본의 명치 해군은 세계 최초로 본격 항공모함 호쇼를 진수시키기도 하였다. 더욱 강성해져서 태평양에서 지구체강에 미군 해군과도 맞붙을 정도가 되었다. 도고는 승전 축하연에서 이순신과 같다는 찬사를 듣자 정색으로 부인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자신은 영국의 넬슨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해군 사령관은 이순신 장군이고 자신은 이순신 장군의 하사관 정도의 자격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자기와 같은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를 정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온다. 이순신 장군은 변치 않는 마음, 일심으로 마침내 적의